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해공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나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 시기로부터 약 90년 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사이에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려는 시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어느 제국이든지 왕의 자리는 절대적인 위치이면서 동시에 음모와 암살이 도사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황제나 왕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왕이 신하들 중에서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돈독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왕이 먹을 음식과 왕이 마실 음료, 술, 이것들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 반드시 왕을 직접 알현하면서 왕 곁에서 늘 왕을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평생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또 유다 공동체의 신앙과 기강을 바로 잡는 일에 결단하며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일을 펼쳐가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또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귀한 선물이 있다면 다름 아닌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케 하는 원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일을 펼쳐가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귀한 선물이 있다면 다름 아닌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케 하는 원천이 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 응답을 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과 기도를 다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유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그 시기를 슬며시 밝히는데 기슬르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슬르월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11월, 12월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본문 2장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사실을 다 실토를 하게 되는데 성경 기자는 그 시기를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은 3월, 4월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을 듣고 스스로 방법을 구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위와 권력으로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기다림과 끈질기게 꾸준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펼치시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살피게 하십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자초지종 설명한 후에 왕의 허락과 조서를 모두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끝에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한 후 기적과 같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또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요단강가에 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3일을 기다린 후에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외에 사무엘, 다윗, 요셉 등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도 그 기다림 끝에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찍어버릴 것을 명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마땅히 찍어버릴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둘 것을 주인에게 중보합니다. 그리고는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거름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 끝에
서서히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참아 주옵소서, 저들을 기다려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그 결과 맺어진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에 찬 느헤미야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뢰받는 왕의 신복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보다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되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조상들의 장례 문화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조상들의 장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선 아닥사스다 왕은 마음의 연민과 긍휼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헤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읍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문제를 허락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쓸 제목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문제를 허락하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쓸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속에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재건의 준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왕과의 관계, 즉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러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단순히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당장 무엇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하는 질문 앞에서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긴장된 자리입니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긴장을 모아서 묵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4개월 동안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평소에
기도를 지속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고 승낙해 주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과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면서 그 주권에 나의 소원과 바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반대로 원치 않는 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탱시켜주며 우리를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쳐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는 단편적인 기도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체 근 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